올해는 제자 갑질과 성추문 등으로 법정에 선 교수들의 재판이 주목받았습니다.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여론이 분분했는데요. 진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의 장학금을 가로채고 자신의 무용담 공연에 강제 출연시킨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대 A 교수. 수사가 시작되고 학생들 증언이 잇따르며 제자 갑질 사건으로 번졌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북대 장학금 관련 규정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근거가 없고 대부분 학생이 공연 참여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교수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장에서 이것이 형사적으로 유죄에 이르지 못했지만 도덕적으로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더 면밀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자와 동료 강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 모 사립대 교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뒤집히자 시민단체는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을 심판하는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이렇게 똑같은 사건도 범죄가 되었다가 무죄가 되었다가 합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상급법원에 상소한 가운데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 공동저자에 올려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전북대 교수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교육부가 항고하는 등 또 다른 논란이 됐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